오시게 죄송합니다. 혹시 청력이 안 좋으시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 테스트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도 질문을 드리면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입니다. 이쪽 보세요. 이쪽으로 보십시오. 이쪽으로 보십시오. 저쪽. 지금 안 들립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니 앉으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들리십니까? 예. 들리십니까? 예, 예. 예, 예. 앉으십시오. 조금 보좌를 받아도 되겠죠? 아,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천천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저는 대구 달서갑의 유영아 의원입니다. 예. 먼 길 오시게 죄송합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아마 저 화면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회장님일 겁니다. 80년 4월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 서리로부터 중정총무국장으로부터 임명받는 사진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네, 저 사진은 제가 거의 질문을 사진은 드리고 아니고 잠깐만요. 네. 회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을 좀 구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두 번째가 이게 국가보위 입법회의입니다. 참석하신 적이, 참여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당시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입법한 입법 중에 대한민국 언론옥제는 언론기본법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도 많은 법을 했기 때문에 예, 그 통과됐었습니다. 예. 예, 예. 자, 다음 사진 보시죠. 혹시 이 사진 기억하시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2019년 4월 29일 날 사단법인 우만 우남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를 비롯해서 14개 독립운동가 후손 선양 단체들이 당시 이종찬 회장께서 강복회장 출마했을 때 강복회장 출마를 철회하라고 한 사진입니다. 그 네.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이미 청산됐어야 할 전두환 독재 잔당이 강복회장으로 출마하는 것은 선열들과 민주화 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많은 분들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숙지시키고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얼마 전 강복회가 뉴라이트 기준 9가지로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개가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라고 규정했습니다. 맞습니까? 뉴라이트죠. 분명한 네, 뉴라이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저게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98년도 강복절 3연 발표문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50주년을 맞이하여 건국 기념일 8월 15일자로 이렇게 적혀있죠. 다음 또 넘겨보십시오. 저게 이제 보면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대통령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98년 6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50주년 인터넷 홈페이지 인사 말씀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로서 건국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지난 50년은 순환과 극복의 연속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건국 50년은 하나의 매듭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회장님 기준대로 강복회 기준에 했던 1948년을 건국절로 주장하는 자가 뉴라이트를 한다면 김대중 대통령과 당시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던 회장님도 그럼 뉴라이트입니까? 자, 조영경하는 유영아 의원님. 네, 말씀하십시오. 건국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제가 아니 답변 마세요. 창건하는 국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장님. 꾸미는 국가입니다. 제가 회장님한테 연설을 도대체 그걸 알고 얘기를 하시죠? 아닙니다.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 아까 뉴라이트 아니, 기준이 똑똑히 질문을 해야지. 제가 아니, 또 말을 질문하고 질문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높이지 않습니다. 회장님께 청력이 약하시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 안 만큼 나도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정인으로 나와 계십니다, 회장님. 멈춰주십시오. 멈춰주세요. 여러분이 나에게 증언을 요청하러 온 겁니까? 나에게 증언을 요청하러 온 겁니까? 기합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기합이 무슨 기합입니까? 국정원 사장님.
아니 증인이 증인이 어떻게 위험 보고 아니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질문에 답변만 하시라 하세요. 자,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아니 정인이 국회의원을 보고 당신이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참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유영아 의원님 다시 질의하세요. 질문하세요. 네, 정경환 의원님. 자, 위원장님. 아니요. 잠깐만. 예,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제가 흥분해서 아니요. 자리 일어서서 저쪽에 일어서서 예. 하시라고. 예, 제 질문을 계속 드리니까 예의를 갖춰서 질문을 자 질문해 주셔야지. 제가 아니 예의를 갖춰서 자리에 앉아 드리고 마이크도 드렸는데 질문하는 국회의원 당신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질문하세요. 듣기 거부하시겠지만 저도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질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장이 지난 이제 김영석 독립관장 면접 당시에 김 관장한테 일제시대 우리 국민의 국적이 어디냐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죠. 네. 그때 김영석 후보가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지만 그래서 망한 나라를 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대답한 거 기억나십니까? 국민의 예, 그 일본의 국적이라는 요 말만 제가 들었지 그 후의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김영석 관장이 일본 신민이라고 얘기한 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일본 신민 그런 말은 들은 예, 적이 없으시죠? 그게 예,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예. 신민인지 국민인지 하여간 일본 국민이라는 사실은 정확합니다. 예, 신민의 용어를 쓴 적이 예, 없다고 예. 김영석 관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여쭙겠습니다. 그냥. 네. 제가 김진 당시 강북계 부회장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당시 김진 부회장이 주택공사 감사와 사장으로 재직 중에 두 번에 걸쳐서 사법 처리를 받으신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부회장뿐만 아니라 아니, 김영민 교수도 같이 추천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은 김진 부회장이 사법 처리를 받은 대물로 구속돼서 사법 처리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냐? 있습니다. 알고 있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강복회와 독립후손과 후보 두 분이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가 각하되고 기각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간첩은 이미 기각되고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저 회장님이 질문을 마치고 후보를 저 정인을 바꾸겠습니다. 자, 김진 부회장 앞으로 오십시오. 아, 제가 답을 해야죠. 아니요. 제가 질문이 됐습니다. 마쳤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우리 강복 회장님은 저쪽으로 질문, 모시세요. 국정감사가 어디 있어요? 질문만 해놓고 답을 안 답하셨습니다. 질문에 답을 하셨습니다. 하셨어요. 제가 여쭤본 거 예, 질문에 답 하셨어요. 답을 다 주셨습니다. 자, 강복 회장, 아니, 잠깐만. 알고 있습니다. 강복 회장님 저 뒤로 모시죠. 질문하고 답을 안 하는. 아, 하셨어요 답변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저 예? 앞으로 좀 나오세요. 강복 회장님 저 뒤로 모시세요. 저쪽으로. 아니, 잠깐 뒤쪽으로 저. 잠깐 시간 스톱하고 자리.